70년 동안 왕으로 재위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15명 총리가 거쳐갈 정도로 영국의 최장수 군주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현역으로 참가하는 등 격동의 시기에 보여온 엘리자베스 여왕의 리더십은 지금 전 세계가 여왕을 추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생전에 그가 세계 각국을 찾으며 보여줬던 친화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로 보자면 어머니로서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우진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로 국가에 헌신을 약속하던 어린 공주.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5살 젊은 나이에 국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사상 처음 TV로 생중계된 대관식은 2,700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처칠부터 트러스까지 총리가 15번 바뀌는 세월 동안 영국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We'll see the start of my platinum jubilee year, which I hope will be an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 to enjoy a sense of togetherness. 2차 세계대전부터 우크라이나 전까지 겪었고 냉전 시대와 소련 해체, 영국의 EU 탈퇴 등 한 세기 동안 현대사를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영 연방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100여 개국을 찾아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고 한국에도 1999년 안동 하회 마을을 방문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왕의 유머와 친화력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Are you supposed to be eating as if you're enjoying? Yes, definitely. 가정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들 찰스 3세의 결혼과 불륜, 이혼은 세계적인 이슈였고 며느리 다이애나 비가 숨졌을 때 뒤늦게 성명만 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차남 앤드루 왕자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등 이딴 사고가 왕실 폐지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에 힘써야 했습니다. 불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온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민이 자랑하는 최장수 국왕이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